왜 그런 소리 하세요? 자, 워크북 41쪽 포커스 60 동명사의 쓰임. 동명사는 뭐가 뭐 된 거니까 하다가 ing 된 거 붙여서 하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자전거 타다 자전거 타는 것, 피자 만들다 피자 만드는 것, 그 강에서 수영하다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 할 수 있는 쓰임을 동명사가 수용할 수 있고, it is good 하면 주어니까 동명사는 주어를 할 수 있겠고, my plan is it 하면 내 계획은 그것이다니까 보어도 할 수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it. 그래서 무슨 뭐도 할 수 있다, 목적어도 할 수 있는데, 목적어는 왜 따로 빼놨냐, 여기에 like냐 want냐 enjoy냐 try냐에 따라서. 여기 오는 동사의 형태, 목적어로서의 동사의 형태가 뭐 나는 뭐도 상관없어, 아 난 to도만 좋아해, 나는 ing만 좋아해, 나는 to도가 오느냐 아니면 ing가 오느냐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져. 이렇게 네 개의 상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주어 보어 하고 있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0단계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 니까 his job is taking pictures. his job is taking pictures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하면은 뭐야? 아 맨날 저거랑 아이콘이 비슷하게 생겼고 맨날 잘못 봐. his job is taking pictures 하고 윙컨티 니가 왜 나오냐? 새 섹션이 왜 나와? 링콘티. 어? 아, 내가 그걸 꺼놨구나. 아, 파워 토이 어디 갔어? 아싸, 시간 잡으러.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죠. 하고 비교할 거니까 어느 부분을 비교하겠다? Taking pictures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죠? 오케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0단계 해보니까 뭐니까? 영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표현 하고 싶었으니까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0단계 해보니까 뭐니까? 내 취미는 동전 모으는 것이다. 내 취미 동전 수집이야. Collect 뜻은 모릅니까? Collect 뜻은 뭐하다? 수집하다 모으다. 그래서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하면 되겠죠. 그래서 collecting coins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전문가? 정민이 하고 싶대요. 시끄럽고 빨리 하세요.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라고 물었겠죠. 계속해서 4번 0단계 해보니까 뭐니까? 쉽지 않다죠. 어렵다. 착한 학생이 되는,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니까 완성된 문장은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하고 비교할 거냐? Be a good student 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Be a good student 하고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하기로 했는 거 His job is taking pictures. He is taking pictures. 똑같은 부분에 밑줄 꺼놓고 왜 비교하라고 했을까요? 정용? 요 정용? 야, 뭐지? 같이 안경 맞춰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고,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다 같이 그는 상진은 형이다. 니까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 얘는 뭐다? 1번. 오케이.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 얘기하면 얘는 동명사 구고 얘는 현재 분사 구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이제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야 이거 시제가 뭐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시제가 뭔지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시제다? 현재 진행형 시제다. 그래서 그는 사진 찍는 중이다고. 위의 문장은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His job is to take pictures. 돼요 안 돼요? 되죠. He is to take pictures.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이건. 됐습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예. 오케이. 이걸 가지고도 쉬운 문제 낼 수 있겠지요. 그렇죠. 하나는 taking도 되고 하나는 taking도 되고 to take도 되는데 하나는 taking밖에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라는 문장인데 be a good student 이건 무슨 뜻이죠? be a good student 이것도 문장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 시작하면 뭐니까? 하다 시로 시작하면 명령문이니까 be a good student는 무슨 뜻을 가진 문장이다? 착한 학생이 되어라 라는 명령문이겠죠. 착한 학생이 되어라. be a good student 됐습니까? 숙제 맨날 안 해오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다? 착한 학생이 되어라. 영어로 뭐라고 하겠다? be a good student. 그럼 그 말을 들은 학생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다? 어쩔. 어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겠다?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Take notes is a good habit.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필기 아니다. 노트 필기는 좋은 습관이다. 오케이.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Taking notes is a good habit 이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riding bikes are a good exercise.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자전거 타기는 좋은 운동. 자전거 타기는 좋은 운동이다 하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Riding bikes is a good exercise. 그럼 누가 시비 겁니다. 나 영어 좀 했어. 야 이거 bikes인데 당연히 RG 라고 채빈이 학교 친구가 야 이 바보 채빈아 riding bikes are a good exercise지 그러면 뭐라고 딱밤 때리면서 한마디 해줄 건지 청룡이가 대본을 써주세요. 됐습니까? 채빈 친구가 야 이 바보 채빈아 riding bikes are a good exercise지 bikes도 모르냐 너는? 이러면서 알다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채빈이가 친구한테 이 등신아 하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대본을 네가 써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y dream is to traveling in Africa.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내 꿈은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이다. 하고 싶으니까 My dream is traveling in Afric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대본 하나 써주세요. 야이 등신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 타는 행위는 셀 수가 안만 길어봤자 It is a good exercise 해야지 등신아. 아 행위를 쓸 수가 없구나.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트럭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표현이니까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해도 되고 Driving a truck is difficult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his hobbies is to cook Korean food.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그의 취미 중
하나는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Korean food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지나갈 거. One of the books money.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아유 재빈이 바보야. 하비즈도 뭐냐? 어 이거 알지? 너를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지. 네 친구 바보 같은 친구가 있다니까. 아, 네, 어? 어? 야, his hobbies 뭐 복수형이잖아. 저희 좀 공부했다고. 이거 복수형이잖아. 단수형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깡 때리면서 뭐라 그러는데? 등신아. 등신아, 그의 취미 중 하나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잖아. 이 등신아, it 아냐 너는? it is지.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the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말로 설명한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one of the books는 it이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다. 그래서 smoking is harmful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해롭다. 오케이. 그러면 harmful의 반대말은? helpful. 뭐 좋은 거 많이 나오네요. 오, 좋아요. Helpful. 일단 반대말 중에 우리말 뜻을 먼저 하면 무해한 이란 뜻도 있겠죠. 무해한.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반대말이 될 수 있겠죠. Healthy. 건강에 좋은 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뭐죠? Healthy. 그렇죠. Healthy였죠. 네. 오케이. 무해한은 모를 텐데요. 오케이. Healthy. 무해한 harmless 그러니까 harmful, harmless 반대말 관계네요. 어? harmful, harmless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것도 떠올라주면 참 좋겠어요. useful? useful은 뭐였어? 유용한, 쓸모있는. list부터 안 좋은 거 아니었어요? useless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쓸모없는 이겠죠. 됐습니까? 쓸모있는 useful, 쓸모없는 useless. 해가 해로운 harmful, 해가 없는 harmless. Smoking is harmful. 오케이. 그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His goal is becoming. 그렇지. Becoming on. Okay, his니까 actor야, actress야. Actor. Actress 하면 왜 안 돼? 여자. Okay, actress가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뭐로 바뀌어야 돼? Her. Her. A girl is becoming an actress.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죠. Taking, learning, collecting, being 이거 전부 다 동명사. 전부 다 어 동명사고 또 전부 다 그렇죠. His job is to take pictures. To learn English is important.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To be a good student is not easy. To take notes is a good habit. To ride bikes is a good exercise. My dream is to travel in Africa. 전부 다 되죠. 예. 됐습니까? 전부 다 to 부정사의 명형부 무슨 정형법? 명. To 부정사의 명형부 무슨 정형법? 명사 정형법으로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다. 왜? 지금 동명사 파트에서 어 명사네. 그럼 뭐 따져야지? 어 따져야지. 무슨 어 무슨 어 주어 보어 목적어 아니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to do와 doing의 형태가 모두 가능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상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like 하고 같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want 하고 같이 있는 애들. 또 enjoy 하고 같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try 하고 같이 있는 애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오케이. Her job is
자, 동명사를 찾지 않겠고요. 우리는 동명사 구를 찾을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동명사 안 찾고 동명사 구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her job is teaching scienc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her job is teaching scienc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그렇네. 아, 여기만 밑줄 꺼도 돼요. 근데 나는 문제를 조금 바꿨잖아요. 동명사를 찾는 게 아니고 뭘 찾겠다. 동명사 구 또는 뭐가 있어요? 자, 지금 뭐 어떤 덩어리의 종류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구와 절이 있는데 구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없는 경우였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덩어리는 그럼 또 뭔데요? 덩어리는 선생님이 끊어있게 하는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끊어있기는 뭐를 기준으로 끊어있게 하죠? 끊어있기는 어떻게 하죠?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라는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그걸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청크라고 하는데 여기 청크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도 있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 덩어리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지 덩어리로 바뀌죠? 그냥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냥 주어 동사만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텐데? 그냥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텐데? 문장이라고 부를 텐데 문장이라고 부르질 못하고 어떤 덩어리라고 불러야 된대요. 뭐가 붙어 있으면 주어 동사에 뭐가 붙어 있으면 그게 덩어리로 바뀌죠. ing 뭐가 붙어 있으면 덩어리로 바뀌죠. 접속사가 붙이면 나는 아프다. I'm sick. 내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I'm sic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덩어리죠. Yeah. 그런데 뭘 그릴 수 있으니까 누가 나를 그릴 수 있는데 접속사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teaching science도 어떤 덩어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인 모양이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전문가 what is her job 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질문의 덩어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하나의 덩어리인데 teaching이 science 한다죠? 그쵸? 누가 다 그릴 수 있죠?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명사 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동명사 구는 painting.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이라고 묻겠죠. 너의 남자 형제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What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었고 what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인데 페인트가 팅 한다입니까? 누가 다 없죠. I enjoy studying Chinese. Okay, 나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 동명사 구는 studying Chinese. 그럼 이게 덩어리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What do you enjoy? 라고 물어보니까 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0단계 하면 뭐니까?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Good exercise. 그래서 얘를 보고 동명사 구라고 부르고 만든 게 재료가 동명사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보고 동명사 구라고 부르는데요. 동명사 구는 명사 구야 형용사 구야 부사 구야? 동명사 구는 명사 구야 형용사 구야 부사 구야? 동명사 구는 명사구야,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네, 동명사 구는.
동명사구는 명사구야,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명사구. 그렇죠. 당연히 명사구죠. 왜? 어, 그렇지. 또.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구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1번 뭐 일단 뭐 보기에는 have랑 camp랑 lie랑 sing이 보입니다. Okay, lie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쵸? 예. 맞습니까? camp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겠죠. 그쵸? camp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을까요? 그렇죠. 캠핑하다라는 뜻도 있고 캠프라는 뜻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는 무슨 뜻이 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캠핑하다의 뜻이 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캠핑의 뜻이 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캠핑하다라는 뜻이 변해서 들어갈 거고 라인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눕다라는 뜻도 있죠. 라이의 3단 변신이 거짓말하다일 때랑 눕다일 때랑 다른 거 기억들 나시죠? 네.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자, I'm sorry for what to you입니다. 그러면 I'm sorry for lying to you고요. lying, L-Y-I-N-G인 거 아시죠? I-E로 끝나면 I-E를 Y로 바꾸고 I-N-G로 바꾼다. 오케이. 그래서 lying to you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0단계 하면 난 너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겠지. 난 너에게 누워서 미안해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likes bow in the mountains 겠다.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그는 산에서 캠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요거 다 풀고 나서 ing 형태 말고 to do도 되는 거 몇 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뭐 how about more dinner with me? 나랑 같이 저녁 식사하는 것 어떻겠니? 뭐 하기? 대아파트 얘기 나왔으면 뭐 하기? 의견 묻기?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이게 의견 묻기고요. 뭐 하기?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그래서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랑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거 어떻겠니? 제안하기. 자,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웠습니다. 그쵸? 맞죠? 맞잖아요. 오케이. 왜 너는 나랑 같이 저녁 안 먹는 거야? 저녁 먹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그쵸? 그거는 허락 받는 건데요. 아, 장... 너는 싫겠니? 내가 창문 여는 거 싫겠니? 창문 열어도 되겠니? 넌 허락 받는 건데. 자, 그 다음에 We practice more the song every day. We practice Sing the song every day. 우린 매일매일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연습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전부 다 대답 듣고 싶어요. 이거 좀.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에브리데이까지는 필요 없겠다. 요까지. 자, 그래서 뭐부터 할까? 라이가 일단 눕다일 때의 3단 변신과 거짓말하다일 때의 3단 변신. 일단 거짓말하다의 3단 변신은 라이드죠. 그 다음에 눕다일 때 3단 변신은 라이 오 레이 레인. 오, 기억하고 있네요. 뭐 이런 애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 그치. 어차피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면 3단 변신도 똑같이 할 것이지. 그치? 짜증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ying to you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y are you sorry? 오케이. why are you sorry?
나는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안 했는데. 난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안 했는데. 그렇죠. What are you sorry for? 뭐 때문에 너는 미안하니? 라는 질문이죠. 뭐 때문에 너는 미안하니? What are you sorry for? 넌 뭐 때문에 미안한데? What are you sorry fo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너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라는 뜻이 됐죠. for가 포함되니까. 그러면 why are you sorr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너는 왜 미안하니? Why are you sorry? 됐습니까? 폐잔병들인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camping in the mountain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What does it like? Okay, 이건 어차피 묻는 문장이니까 됐고. Singing the song 이런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너희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연습하니? 그 노래하는 것을 연습한다 이고요. 자, 그래서 to도 되고 ing도 되는 거 자민 몇 개 있디? 세 개가 있더라. 청룡 몇 개가 있디? 두 개가 있다. 채빈이는? 선생님 왜 미리 얘기해놓고 묻겠어요? 그럴게요. 세 개. 선생님 묻자마자 답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생각해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놓으라고 몇 개가 있나요? 하나. 하나가 있다? 오케이. 그럼 볼까요? 몇 개가 있는지? 선생님 지금 어디다 밑줄 껐어요? 문자민, 선생님 밑줄 꾼 거 공통점이 있으니까 밑줄 꿨겠죠? 뭔데? 저...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죠. 네. 그러니까 lying, to li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네. How about to have dinner with 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개 날라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kes는 성격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to camp 돼 안 돼? 돼요. 되죠. He likes to camp in the mountains. 되죠. 그 다음 practice 성격을 봐야 되겠네요. practice 성격이 어때요? enjoy 같아요. enjoy 같죠. to s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to도 되는 거 몇 개?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to 부정사 명사제공법도 배운 사람들이고 동명사도 배운 사람들이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밑줄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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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다음에 다음 중 1, 2, 3, 4 중에서 to 부정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렇잖아. 나올 법하지.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하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플리즈 보이고 더 피아노 보이고 스탑 보이고 플레이 보이니까 이것도 하고 나서 두잉을 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ing 한 것들이 있는데 ing 대신에 to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0단계 하면 뭐예요? 제발 피아노 그만 치세요. 그렇죠. 제발 피아노 연주 좀 그만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please stopping이야, stop이야. Stop.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이거 완성되면 0단계 하면 뭐야? 그렇죠. 너는 싫겠냐? 창문 여는 것이. 그래서 너는 싫겠니? Would you mind? 창문 여는 것?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했는데 창문 열라고 허락하는 표현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번 avoid 무슨 뜻이었더라? 피하다였죠. 그러면 3번 0단계 하면 너는 피할 수가 없다. 자, face가 이제 이 뜻도 만나보셔야 되겠네요. face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뭐? 면상.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무슨 품사로서의 뜻도 있다? 동사. 그럼 동사로서는 얘가 무슨 뜻일까? 힌트는 the problem 이라는 단어가 뒤에 보이네요. the problem 그 골칫거리, 그 고민거리. 그 face가 무슨 뜻일까? 아하. 어? 너는 못 피한다. 마주치다 그 문제. 오케이. 직면하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서. 네. 그러면 3번 0단계 하면 너는 피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너는 그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그 문제에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 그럼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넌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너는 그 문제 자꾸 피해봤자 소용없어.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자, 그래서 이거 가볼까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했는데 허락하는 표현은 뭐가 있다? Yes, you may.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No, I wouldn't mind. No, I wouldn't mind. 아니, 나는 어떻지 않다? 싫지 않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싫겠냐? Wouldn't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여는 게 싫겠니? 아니, 나 싫지 않아. No, I wouldn't mind. 창문 열려면 열어. 네 맘대로 해. 됐습니까? 네. 이거 몇 번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 대아파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 투도 되는 거 청룡 몇 개? 이거 투 플레이가 되는가? 투 오픈이 되는가? 투 페이스가 되는가? 이거죠? 몇 개? 하나가 있다. 채빈 몇 개? 하나가 있다? 아니야, 두 개. 두 개가 있다? 민철, 몇 개? 영 개다. 자민, 몇 개? 없어요. 오케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녀석은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스탑이 그 행정 멈추는 거랑 말 멈추는 거 아니야? 또 머릿속 이상하게 정리해놓습니까? 왜요? 자, 일단 mind, avoid, stop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느 상자 열면 있는 애들이야? 얘는 얘 전부 다 enjoy 상자에 있죠. 예. 그런데 스탑 뒤에 to play the piano가 가능은 하다 그랬어.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라는 표현이 가능은 하다 그랬어요. 태빈,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는 근데 무슨 뜻이라 했더라? 피아노 그만 치세요.
아, 이 피아노 그럼 stop 그럼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도 피아노 그만 치세요. 뭐.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피아노 그냥 그만 치세요. 예? 자민. 네?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무슨 뜻이라 했어요? 민철,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제발 이동을 멈춰주십시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와이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목적어야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죠. 왜 목적어가 아닌데? 목적어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목적어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목적어죠. 이거 그러면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 부사적 용법. 이거 부사적 용법이면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의도죠. 제발 좀 멈춰달라고 했는데 무슨 의도로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하여. 제발 저 이동 좀 그만 잠깐 멈춰 주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요? 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하여 이 뜻이고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왜? 누구에게 뭐한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2번 누가? 무엇을? 그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는 그것을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누가? 무엇을? 그것을 뭐했다? 끝냈다. 그녀는 그것을 끝냈다. 오케이, 4번 누가? 나는 무엇을? 축구하는 것을 어떻다? 잘한다. 그렇습니까? 난 축구를 잘한다가 아니고 나는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죠 이건. 예.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쳐다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 이 단어를 보고 아 이건 축구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 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Thank you for inventing. 발명해 준 거야? 아니요.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1, 2, 3, 4. ing 대신에 to do 되는 거 몇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고마워하는 이유를 thank you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싶으면 전치사 뭘 쓴다? Thank you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이고 싶을 때 전치사 뭐를 쓴다? What. 오케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그 선물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gift. Yeah. Thank you for the gift. 그 선물 고맙대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he가, likes 다, 아이고, talking, he likes talking with 또는 to도 상관없겠습니다. talking with, talking to, his parents, he likes talking to, he likes talking to his parents. 그 다음에 누가 다 she가 finished doing her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homework. homework 쓸 줄 알죠? H-O-M-E-W-R-K. She finished doing homework. 자 여러분들은 지금 ing to do로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 할 때 이 표현에서 필요한 수거는 be good 되시니까 I am
M인데 뭔 비구 되십니까? I am good at? I am good at playing. Playing soccer. Playing the soccer. Playing soccer. I'm good at playing soccer.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투도 되는 거 몇 개? 한 개. 한 개다? 자민 몇 개? 개예요.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다? 걔가 누군데? 이번이요. He likes to talk to his friend parents도 된다? 네. 그러면 얘는 일본어 왜 안 되는데? 그 정치사라서요. 그 뭐이. 3번은? 아, 3번은 피니시드는 동영상만 좋아해요. 누구 같은데? 아, 네, 인조이요. 4번은? 4번도 정치사라서 안 돼. 예뻐? 수고해서 안 돼. 저기 앱 전치사라서 안 된다? 수고라서 안 된다? 앱 수고는 맞고 이게 끝에 전치사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에 고치랍니다. 네. He gave up. He gave up. 아. Building a mothership. 그는 뭐 했다? 그는 뭐 했다? 아, 그는 포기했다. 모형 배 만들기를 포기했다.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I a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유럽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그녀는 뭐 하지 않았다? 들려주지 않았다. 에? 그녀는 싫어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녀의 폰을 빌려주는 것을. 그럼 그녀가 빌려줬단 말이야? 안 빌려줬단 말이야? 빌려줬어요. 빌려줬단 말이죠. 내가 그녀에게 뭐라 그랬을까? 폰 빌려줘.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 Please lend me your phone. 또는 내가 그 의도로 물어봤겠니? 뭐라 그랬을까? 우주. 아.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lend me your phone? Lend me your phone. Would you mind give me lend me? 어? 네?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phone이라고 했겠지? 무슨 lend giv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phone이라고 했겠지? 네. We decided to sell our house. 우리는 뭐 했다? 우리는 결심했다, 결정했다, 우리 집 팔는 것을 팔기, 집 팔기로 결정했다.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Mind는 누구처럼? Plan은 누구처럼? Plan to do야, plan doing이야? Give up to do야, give up doing이야? Decide to do, mind doing, plan to do, give up doing. 됐습니까? 말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She avoided meeting him. 그녀는 뭐 했다? 그녀는 피했다. 피했다. 그를 만나는 것을 왜 피했을까? 발냄새가 지독해서. We hope to see you again. 우리는 뭐 한다? 희망한다. 우리는 희망한다.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을. The dog began barking at the door. To bark at the door.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To do doing. 모두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게가 뭐 했다? 시작했다. 무엇을? 그게가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대요? 문을 향해서.
짖는 것을 그게는 그 문을 향해서 짖기 시작했다. The dog began to bark. The dog began barking at the door. I like to watch sad movies. 나는 슬픈 영화 보는 걸 좋아해. I like watching sad movies. He started to talk about his problem. 그는 시작했다. 그의 이 골칫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He started talking about his problem. She loves walking in the garden. 그녀가 엄청 좋아한다.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She loves to work in the garden. 그래서 여기는 like, start, love. 예, 빠졌네요. Like, love. Like, love. Hate. Start. Start. Begin. 그리고 뭐? Continue는 성격이 좋다. 칼질하래요? 오케이. 누가?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멈추었다. 시제는? 오케이. 2번. 또 ED 쓴 사람 있죠? 오케이. 2번. 누가? 무엇을? 그것을 뭐 한다? 원한다. 그녀는 그것을 원한다. 오케이, 3번 누가 무엇을 말타기 그것을 뭐했다 배웠다. 오케이, 1번 누가다 I stopped. 그럼 뭐 dancing. I stopped to dance는 무슨 뜻인지 생각해 주세요. I stopped dancing. 그리고 I stopped dancing에서 dancing이란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물을지. I stopped to dance란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그냥 영어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She wants what to buy the tea shirt. She wants to buy the t-shirt. Okay, 3번. 누가 다? They learned to ride horse. 내가 여기 막 동그라미 치다가 이렇게 했죠. 뭐야? 데이를 막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 왜 그랬죠? 왜요? 그들이 말 타는 걸 배우려면 말이 한 마리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stopped to dance는 무슨 뜻이에요? 재빈? 나는 틴틴은 것을 멈췄다. I stopped dancing은요? 나는 틴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I stopped to dance는 무슨 뜻이에요? 이동을 멈췄다. 멈췄다. I stopped dancing은요? 나는 춤추는 것을 멈췄다겠죠? 재빈아, 그치? 제가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재빈.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y did you stop? 그래서 얘는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왜 물어봤냐? 얘가 뭐가 아님을 증명한 거죠? 얘가 뭐가 아님을 증명했어 지금? 얘는 목적어가 아님을 증명했죠. 목적어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What did you stop? 이라고 물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목적어가 아님을 왜 증명하냐? Stop이 어느 상자 속에 들어있다? Enjoy. 됐습니까?
그래, 선생님은 enjoy 뒤에 to do 못 온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랬어. 무슨 어로서 enjoy는 ing 형태를 가져야 된다? 목적어로서라는 단서를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want 뒤에 ing가 못 온다고 얘기한 적 없어.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답일 때 to do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실전 적중 내신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해서 저한테 카톡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맞아. 태그라. 그러니까 아니. 자, 올리드 페이지 넘버 86 86쪽 단어 파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 word 단어 집중 탐구 words 집중 탐구 단어 집중 탐구 파트 했고요. phrases 수거라고 했습니다. 수거 phrases 수거 집중 탐구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라내서 쓰러뜨리는 거죠. 잘라서 쓰러뜨리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잘라내서 쓰러뜨리다 cut down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내다 그 나무, the tree겠죠. 그 나무를 잘라내다 cut down the tree. 만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넘어뜨리다 오케이. 그러면 cut down the tree만 하면 되겠어요? cut down the tree, cut the tree down 둘 다 되죠. 근데 cut it down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이어동사다. 뭐 주의해라? 오케이. We cut down trees and make paper.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는 나무를 잘라내서 종이를 만든다. 종이의 재료가 나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읽을 준비 마음속으로 읽어두세요. 됐습니까? We cut down trees and we make paper. 그 다음 충분한 잠을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충분한 잠을 자다?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다? Get enough sleep. 오케이, 여기에 sleep은 무슨 뜻으로 써왔어요? 자다. 잠이란 뜻으로 왔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재빈. 저요? 예. 충분히. 그렇죠. 아, 충분히. 충분히? 예. 인어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충분히랑 충분하게가 같다고? 충분히, 충분한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렇죠. 됐습니까? 카인드 같다, 카인드 같지 않다? 그렇죠. 카인드, 카인들리죠. 그 얘기하고 끝냅니까? 예. 그래요? 아니요. 내 수업 안 들었나요? 아니요. 충분한 잠. Enough sleep.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충분히 빠르게. Enough fast. 채빈아, 뭐라고? 충분히 빠르게가 뭐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어순주의. 어순주의 부사일 때 매우 빠른. Fast very야, very fast야. Very fast. 얘가 정상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to stay healthy. 명형부 하고 싶네요. 해주세요. 좀 이따가 또 시키니까 이러고 있지 말고요.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to stay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속에 뛰어들다죠. 어디 속에 뛰어들다는 jump into. 오케이. 그래서 그 강은 더 리버니까 그 강에 뛰어들다 into the river.
그 강에 뛰어들다. Jump into the river. The riv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 속에 뛰어들다. Jump into it. Jump into it. 그래서 얘는 뭐다? 이어 동사가 아니다. Jump into it. Jump into the river. Jump the river into 이딴 거 없습니다. Jump it into 이런 거 안 돼요. Into the riv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디? 그렇죠. 얘는 합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Cut down은 자기 혼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Down의 뜻이 뭡니까? 아래로 란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자기 혼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자기 혼자 뭐야? 부사란 말이죠. 얘는 into the river가 합쳐져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전치사 구가 부사란 말입니다. 이어 동사는 뭐 플러스 뭐가 이어 동사라고요? 이어 동사는 뭐 플러스 뭐가 이어 동사라고요? 동사 플러스 부사. 이와 같이 점프 인투처럼 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네. 나를 보세요. Look at me. Look at me. 이어 동사야, 이어 동사 아니야? Look at me. 이어 동사야, 이어 동사 아니야? 아니죠. 그 다음에 put out 하고 turn off 하고 차이점. turn off 뜻이 뭐예요? 그렇죠. 얘는 전등 같은 걸 전자장비를 끄는 거고요. put out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만한 단어가 더 그렇죠. fire죠. 그래서 불을 끄다 put out the fire 또는 put the fire out. The fire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을 끄다 put it out. 그래서 put out은 뭐다? Putting out the fire is very dangerous. 불을 끄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Putting out the fire is very dangerous. 마음속으로 읽었죠? 오케이. 좀 이따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he jumped into the river. 그가 jumped into the river to save his daughter. 오케이. 어? 명형부 하고 싶네. 됐습니까? He jumped into the river to save his daughter. 명형부 해주시고요. Putting out the fire is very dangerous. 그 다음에 turn over가 보이네요. 뒤집을 만한 거 뭐 있을까? Pancake. The pancake. 그래서 그 팬케이크를 뒤집다 turn over the pancake. turn the pancake over도 되고 turn over the pancake도 되는데 turn it over밖에 안 된다. 그래서 cut down, put out, turn over. 그래서 하늘색 형광펜 칠한 애들은 뭐다? 이어동사다. turn it over. Turn over the pancake and fry it for another 2 minutes. 이러고 있죠. Turn over the pancake. 팬케이크를 뒤집으시고요. And fry it. 그것을 튀기세요. For another 2 minutes. 추가적인 2분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2분 동안. For 2 minutes. 2분 또 다른 2분 동안 for another 2 minutes. 또 다른 2분이 뭐죠? 아하. For another 2 minutes. Another의 원래 뜻은 또 다른 하나란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 근데 for another 2 minutes 하면 우리말로는 2분 추가적으로 더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to stay healthy. 에서 자민 명형부 명사 용법이다. 이유는 뭐냐? to stay healthy가 health가 있잖아요.
의지한 것 그것이 뭐여? 물어봤을 때 무엇이 중요하니까 명사. 무엇이 중요하니?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것 같은데요? 야 뭐가 중요한데?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중요해. 오케이.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안방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는데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to it 이럽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일 리가 없죠. 부사적이고 부사적 용법인 이유, 감정의 원인이야, 의도야, 아니면 결과야? 의도. 의도죠. 무슨 의도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의도로 뭐 하는 것이 어떻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In order to stay healthy,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stay healthy. Yeah. Okay, 채빈, to save his daughter, 명형부. Okay, 그래서 얘는 해석에서 너무 티가 나네요. 부사적용법이고 의도죠. 그가 강에 뛰어들었던 의도가 무슨 의도로 뛰어들었다? In order to save his daughter,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모릅니다. 어? 자 이거 해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 라는 질문 끊어읽기 해보십시오. 무엇이고요? 왜고요? 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베고 그리고 종이를 만듭니다. We cut down trees and make paper. 오케이.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Very important to stay healthy. 그는 강에 뛰어들었어요. He jumped into the river. 왜 그런 짓을 했는데요? To save his daughter.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어떻다? 불 끄는 일은 매우 위험해요. Putting out the fire is very dangerous. Dangerous 반대말이 뭐였더라? Safe였죠. 명사형은 뭐였더라? 명사형은 뭐다? Danger의 뜻이 뭐길래 명사야? 위험이죠. Danger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지. Safety. Safety의 뜻이 뭐길래? 안전. 무엇? 안전. 무엇? 위험. 명사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팬케이크를 뒤집고 그것을 2분 추가 더 튀겨주세요. Turn over the pancake and fry it for another 2 minutes. 여기까지 단어 파트였습니다. 문장 아니네. 와. 자 이제 대화 파트고요. 어. 뭐가 무서운데요? 무섭다. 뭐만 하고 무섭대. 너무 무섭다. 무서워. 배고픈 게 무섭다. 겁나 무섭다. 벌써 대화에 들어간다. 벌써 무섭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직 뭐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예. 그래요? 제 정신상태를. 그렇군요. 저희가 5학년 때 신혼을 안 가서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유딘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안 갔다 오셨죠? 왜 이래 또?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니 왜 아직 6시밖에 안 됐지? 빨리 읽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7단원의 수 너는 왜 계속 또 있냐? 아 참네. 한 번씩 이러네. 오 됐다. 오케이. 7단원의 주요 대화. 바람 소원 표현하기. 우리가 바램이라 그러는데 바램은 정확한 표현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우리말이에요. 바람이라 그래요. 바램이 아니고요. 바람이나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이니까 뭐가 떠오른다? want가 생각나겠죠. 그렇습니까? want랑 똑같은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would like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뒤에 어떤 행동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what? to do 쓴다, doing 쓴다. 원 투 두 우드 라이크는 라이크니까 투 두가 와도 되고 두잉이 와도 되죠.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드 라이크는 뭐하고 똑같다? 원트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라이크하고 우드 라이크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네. 우드 라이크 투 두, 원 투 두. 오케이. 그 다음에 장래 희망 묻는 표현 통째로 나왔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또는 뭐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In the future의 뜻은 미래 이 뜻이죠. 됐습니까? 미래, 장래, 앞으로, in the future. 미래에 너는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또는 What do you want to? 저 수업은 안 듣고 계세요? 아니요.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뭐 소들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Hey,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는 장래 희망을 묻는 표현으로서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e a 뭐, police officer. I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Okay, 중요 표현 더하기. 자, 그래서 뭐 장래 희망 말고 뭐 그 남자 만나고 싶니? Do you want to meet him? 뭐라고요? Do you want to meet him? 이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너는 오늘 뭔가 하고 싶니? 이런 말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신나는 뭔가 하고 싶니? 라는 표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1호 시작하는 단어 아시죠? 네.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 to do 대신에 like니까 doing 와도 되겠죠? Would you like doing something today? 해도 되겠죠? 될 리가 없죠. 아 그럼 아 진짜 would like죠. 그 다음에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나는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 I'd like to see her again. 나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스포츠 기자 되고 싶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다?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오케이. 나는 그녀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는 표현은 I'd like to see her again. 뭐라고요? 이라는 표현이다. I'd는 I'd like에서 I'd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ike를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 넌 누구를 다시 보고 싶니? Who would you like to see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집어넣자. 너는 신나는 뭔가를 오늘 해보고 싶니?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exciting today? 네.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왜? 오션이랑
그 다음에 인조이를 여기다 도대체 신나는 어떤 신데? 어? 그러니까요.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exciting today? 어순 주의하시라. 네. 됐습니까? 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want를 쓰는 방법과 would like를 쓰는 거 두 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여러분도 사실 어떤 단어가 떠오를 텐데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want 자리에 얘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해도 되겠죠. hope는 누구처럼? want랑 똑같으니까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Do you hope to meet him? Do you hope to do something today? I hope to be a sports reporter. I hope to see her again. 전부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장래 희망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사 되고 싶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돕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장래 미래 뭐가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여기에 이제 want를 꺼내고 여기에 would like를 넣어서 똑같은 표현도 해보세요.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했더니 나는 수의사 되고 싶다.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To help animals. 난 동물들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접속사 뭐 하나 넣어줄만 하죠? Because. I want, 그렇죠. Because 넣어주면 딱 좋겠죠.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because I want to help animals. 됐습니까? Animal doctor랑 비슷한 단어가 뭐였더라? Vet였죠. 그래서 I want to be a vet 해도 비슷한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이 졸린 것 같은데 그럼 이 채빈이가 하자. 여기에 위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에 want 꺼내고 would like 써서 똑같은 표현? What do you would you like in the future? 맞아.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이상한 표현은 맞을 리가 없고요. 네. 자민. 잠시만요.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쌤 맞는지 모르겠나 언뜻 해봐요. 예, 불편하세요.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그래서 what? 이거 꼭 적어야 돼.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하면 되겠죠. 생각이 안 What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생각했어요. 무엇이 되고 싶냐? 네. 무엇을 would you like? 너는 원하니 되는 것을 미래.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Want 하고 would like 하고 똑같다며. 그럼 do you want 하고 would you like 하고 똑같겠네.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would you like? What do you want? 너는 미래에 뭐가 되는 것을 원하니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바람 표현하는 거.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I hope to be an animal doctor.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충고하기.
그나저나 충고는 뭐고 충고하다는 뭐죠? 충고요? Advice죠. 충고하다는 advice죠. 충고라는 단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펠링을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충고하다 advise 충고 advice 자 충고할 때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의 you should should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어느 챕터에서 should를 만났더라? Must, should, have to. 그래서 그 무슨 파트에서 만났더라? 조동사 파트에서 만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당위라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표현할 때 you should. 그래서 shoul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만 한다. You should become a good angel. You should be a good student. 그렇죠. You should become a good student. You should be a good stude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should be가 돼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상대방에게 충고나 조언할 때 쓰는 거다. should가 조동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법적 설명입니다. should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should가 조동사니까. 그 밖에 조언하는 표현으로선 why don't you? why don't you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것 어때? How about?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think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에는 여기 뭔가가 생략됐겠죠. 그렇잖아. I think you should blah blah 할 때는 I think 뒤에 뭔가 생략됐겠죠. 됐습니까? 충고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충고하는 표현 거기에 간단한 표현 가지고 쭉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해보겠습니다. 넌 거기 가야만 한다. You should go there.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Why don't you go there?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 How about going there? What about going there?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 I think you should go there.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 네. 그쵸. 뭐 하는데? 겉 만드는 대신에 왜 생략할 수 있어? 그 목적어라. What do you thin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이 대답 that you should go ther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얘가 무슨 어다 지금? 목적어 구야? 목적어 절이야? 목적어 절이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사용됐으니까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절? 뭐 절 누가다가 나오니까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어? 됐습니까? 자 중요 표현 더하기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충고하고 있네요.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뭐라고요?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그 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으랍니다. 여기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 방법도 있네요. 책을 좀 많이 읽은 게 어떻겠니? 너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어떻겠니? 라는 표현은? Why don't you read lots of book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Okay. 영어 누가 공부한다고요? 이겨. 왜 안 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 가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How about going to the museum? What about going to the museum? 그 다음에 난 네가 오늘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 I think you should wear warm clothes today.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I think that you should wear warm clothes today. Okay. 그래서 지금 충고하는데 뭐 여러분들 중1로서 배워야 할 다양한 표현들이 보이긴 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충고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죠. 오케이. 오케이.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명령문도 뭐 할 때 쓸 수 있다? 충고할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예로 들으면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해도 되고 Drink lots of water 해도 뭐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조언 충고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만 충고하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 충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는 물 많이 마시면 안 된다. You shouldn't drink lots of water. 해도 되고 명령문으로 Don't drink lots of water. 해도 그것도 충고하는 표현이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맨이겠죠. 됐습니까? Why don't you read lots of books? 자, 그러면 요 표현을 요 방법을 써서 해주세요. Why 물 많이 마시라고 요 방. 그렇죠. 요 표현을 요 방법으로 해주세요. You should read lots of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말을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Why don't you go to the museum? 그렇죠. 뭐라고요? Why don't you go to the museum? 에이, 똑띠 하세요. 뭐라고요? Why don't you go to the museum? 오케이. 이 말을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How about reading lots of books? 뭐라고요? Okay. 요 말을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How about 그렇죠. 뭐라고요? How about wearing warm clothes today? Okay.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때 뭘 쓸 때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왜 조심해야 되는데? Okay. 그래서 뭐가 와야 된다? How about 사용했을 때 about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뭐뭐 하다 어때야? 뭐뭐 하는 것 어때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do와 doing 있는데 to go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해도 되겠죠? 오케이. 나는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한대요. I can't speak English well.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러고 있네요.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할까요?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너는 읽어야만 한대죠? 뭘 읽어야만 한대요? Okay, 이야기책이죠. 이야기책은 이야기책인데 어떤 이야기책을 읽어야 된답니까? 영어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야만 한다.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내가 얘 뜻을 왜 굳이 써놨을 것 같아?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슷한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자, 나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I can't speak English well.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너는 읽어야만 한다? You should read.
영어로 된 이야기 책들을 storybooks in English. 그래서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를 이 방법을 사용하면 why don't you read storybooks in English? 이 방법을 사용하면 storybooks in English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무슨 시제? 언제? 미래 시제죠. 어떻게? How? How are you? 거기 어떻게 갈 계획이니? How are you going to go there? How are you going to go there?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How should I do? 뭐? 선생님 뭐 한 건데? 똑같대요. 응? 똑같다. 아,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야 된다고 선생님 가르쳐줬구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방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박총룡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수업. 어? 와.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응? 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 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how should I do 해도 되죠? 그쵸? 그쵸? How should I do 해도 되겠죠? 그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내가 계속 이 얘기 하고 있죠 지금. 그 뭐 어쩌라고 지금? 어? 어? 뭐 어쩌라고? 다음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I can't speak English well. How should I do?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는데? 응?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How잖아. 이거 틀렸습니다. How should I do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우리말만 가지고 영어 해설은 틀릴 때가 있다고. 어떻게가 영어로 어떻게가 영어로 하우니까 여기는 당연히 하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의견 묻기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상대방에게 의견 묻고 충고 요청하는 거죠. 의견 묻기 또는 충고 요청하기라고 합니다. 의견을 묻거나 충고를 요청할 때 우리말로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죠. 근데 영어로 절대로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 how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이거. 아, 네. 오케이. 갔다 오세요. 뭔지 알지, 이제, 요새. 자, 그래서 이제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섞여 있을 거다?
바람 표현하기. Want to do, would like to do. 그 다음에 뭐 하기?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주기. 됐습니까? 둘 중에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어느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주기가 조금 더 뭔가 좀 주의사항이 많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빈칸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대화 예습해 오셨죠? 자,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오케이, 걸이 뭐래요? Ca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Ca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그랬더니 can이 뭐래요? Don't you think? Very cold outside. 너무 추운데?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이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이러고 있죠.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랬더니 켄의 대답이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됐습니까?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자, 그러면 Ca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에서는 청룡, 형광펜 몇 군데 칠할 것 같아? 두 군데 칠할 것 같다? 오, 그렇지, 두 군데죠.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에서는 자민, 몇 군데 칠할 것 같아요? 응? 한 군데? 두 군데. 오케이. 자, 이거 해석해드려야 돼요? Can, 우리 산책하러 나가자. 아름다운 날이구나. Ca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넌 생각하지 않냐? 밖이 너무 춥다고. 넌 밖이 너무 춥다는 생각 안 들어?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Really? 정말?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너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난 집에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뭐 만화책이든 책이든 하여튼 뭔가 뭐 읽는 활동을 하고 싶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에서는 몇 군데? 청룡? I want to do then. 한 군데? 한 군데? 난 두 군데.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에서는 민철 몇 군데? 한 군데? 나도 한 군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let's go for a walk. It's a beautiful day 에서는 이거 반갑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생각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a beautiful day 에서는 맞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산책하러 가다 라는 수고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에서는 일단 이 문장엔 어딘가 뭔가 생략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o cold. Too의 두 가지 뜻. 그 다음에 얘는 뭐 사이드로 어차피 중2 때 배울 거니까 미리 예방 접종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직 모를 건데 예방접종 하나 갖고. 그 다음에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에서는 뭐 바라는 거 묻기죠. 그쵸? 그래서 이 what do you want to then 이라는 이 문장과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자 이번에 이번 7단원에서 주요 대화가 뭐하기 하고 뭐하기였어. 바람 말하기 하고 그렇죠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주기였죠. 그 중에서 이거하고 이게 바람 묻고 바람 표현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댄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긴 특별히 할 거 없는데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에선 사실 생략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요 단어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걔가 누굴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Let's go for a walk 의 뜻이 뭐고? 우리 산책하러 가자. 우리라는 말을 선생님이 일부러 자꾸 넣습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Let is가 아니고 Let us입니다. Let us는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라는 표현입니다. Let u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Let's 뒤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거죠. Let's go for a walk. 그럼 이것도 있고 또 여기서 받으세요. 이것도 있고 또 그렇죠. 에이 why don't we go for a walk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 문장부 물음표 보죠. Why don't we go for a walk? 그쵸? 또 뭐도 있죠? I think we 이거 맞아요? 그건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또 뭐라고요? 그렇죠. How about going for a walk 물음표. How about going for a walk 이것도 같죠. How about going for a walk가 되면 What about going for a walk도 당연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준 걸로는 하나 남았네요.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춤출래요? 에? 춤출래요? 우리 춤출래요? Shall we dance? 우리 산책하러 나갈래? Shall we go for a walk? 이거 처음 봐요? Shall we dance를 내가 안 가르쳐줬다고? 아니요. Shall we? Shall은 should의 should가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인데 과거형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뭐뭐 하자 뭐뭐 해야만 할까요? Shall we? 우리 뭐뭐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Shall we? Shall 조동사. Yeah. Let's go for a walk. Why don't we go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Shall we go for a walk? 뭐 하기? 제안하기. 그래서 이거는 왜 가르쳐주느냐 Let's go for a walk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골라라 할 때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건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안된다 왜 안 된다 이건 뭐 하기 충고하기 상대방에게 하라고 충고하는 거죠. Why don't you니까.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맞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How about go for a walk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야 하기만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It's a beautiful day에서 it은 비인칭 주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뭐로 바꿔? That's a beautiful day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비인칭 주어 that 같은 거 없다 했습니다. 이 자리엔 it 이외에 올 수 있는 건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에서 it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고요. 이 문장에 생략된 건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그래서 이 대신 생략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자면 뭐 하는 대신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데. 그래서 뭐? 목적어 자리에 있죠.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생략했다. 오케이. 2. 여러분들이 2의 뜻은 초딩 때 I'm happy to. 또한 역시 이란 뜻으로 배웠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너무. 그래서 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너무 추운 게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거야.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거야. 그래서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글을 넣을 수가 있다. It's too cold outside to go for a walk. 그래서 to 부정사가 뒤에 붙었는데 얘는 무슨 적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고 여러분들이 중2 올라가자마자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to 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to 용법. to 블라블라 to 용법. to 용법에서 to do는 한다 못한다.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요. 왜? 너무 추운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래서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to go for a walk 하기에는. 그래서 to go for a walk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not이 여기에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너무 춥다. It's too cold outside. 뭐 하기에는? To go for a walk 하기에는. To go for a walk 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Really? 정말이니?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뭐 묻기? 뭐 묻기? 바람 묻기죠. 때는 그때야, 그러면이야, 그러고 나서야. 그러면이죠. 그러면 이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고? If so고요. If so는 짧은 버전이고요. 긴 버전은 if it is too cold를 줄여놓은 거죠. If it is too cold의 뜻은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그렇죠. 만약 너무 춥다면 너는 뭘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그러면 넌 뭐 하고 싶은데? 밖에 너무 추워서 to go for a walk 못 하겠다면 그거 말고 뭐 하고 싶은데? Okay,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에서 생략할 수 있는 단어는? 네, 생략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왜? 집으로. I want to stay home and read. Go to home이야? Go home이야? Go home이죠. 됐습니까? Go home 할 때 go의 뜻, 아니 home의 뜻은 2번 뜻이죠. I want to stay home and read.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돋보기 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숲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켄. 남자의 이름은 아, 둘 다 켄이야? 켄과 켄이 대화하는 모양이네요. 남자 이름 안 나왔어. 남자 이름 안 나온 거 아니야? 오케이. 저 켄이 남자 이름이고 여자 이름. 아, 여기에 이렇게 켄이라고 써 있으면 여자의 이름이 켄이구나. 아니요. 여자애가 그러면 켄아 우리 산책하러 가자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구나. 남자애가 켄이고 여자 이름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써 있으면 여자 이름이 켄이라 그런 놈도 있다니까. 단세포인가 봐. 단세포. 어? 여 남자의 이름이 켄이고요. 여자 이름 안 나옵니다. 여자애가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게 누구라고? 여자. 여자애가 이름 남자 이름 부르면서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 산책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아름다운 날이야. 그렇죠. 아, 날이 너무 좋아. It's a beautiful day라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켄은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인가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겨울엔 역시 어디가 제일이지? 따뜻한 이불 속이 제일이지. 전기장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같은 날씨 모양이죠. 며칠 전에는 막 덥더만 막. 그렇죠. 이틀 전에는 26도 올라가더니. 됐습니까? 우리 캠핑장에도 텐트들 날라다니고 난리 났어요. 됐습니까? 밖에 너무 춥다고 생각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정말이야? 그럼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넌 뭐 하고 싶은데가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러면 넌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이건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의 주요 대화 표현 중에 하나니까 바람 묻고 답하기니까. 오케이. 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우셨죠? 그렇죠. 이 자리에 do you want 대신 뭘 넣을 수 있다고? What would you like? 그럼 그 버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What would you like you to do then? 그렇죠.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n? 뭐라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n? 그래서 I'd like to stay home 해도 되겠죠. I'd like to stay home and read. 됐습니까? 그래서 춥다고 생각하는 애가 누구야? 여자애야? 켄이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켄은 뭐 하고 싶어 해? 집에서 독서나 하고 싶어 합니다. 준비 되셨죠? 네. 준비 안 되셨나요? 네. 오케이. 사실 이거 잘못 불러왔어. 중2 걸 불러왔네. 와, 우리 중2야. 더 무섭다. 와, 우리 벌써 중2야. 왜 중2 쉬고 있어? 미안해. 질과 대화. 뿅. 오야. 오케이. 그래서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남자의 이름 부르죠. 남자의 이름 뭐였더라? 켄아. 제안하죠. 우리 뭐 하자? 산책하자. 우리 산책하자. 산책하자고 제안한 이유. 아름다운 날이다. 아름다운.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구야? 켄.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배틀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 Let's go for a walk 대신. 갑자기. 어. How about go for a walk? 딱밤 셀프로 때리시고요. No. How about going for a walk? 그거 내가 마르고 딸도록 조심하라 그랬다. 또. 했잖아.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그것도 되긴 되겠는데 내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요. 또 Shall we go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Why don't we go for a walk? 아이고 귀야. 오케이. 그랬더니 넌 생각하지 않냐? 넌 생각이 없니? 아이고. 어? 밖에 춥다는 생각이 없어? 됐습니까? 추우겠구만. 그래서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뭐 하기에는 나가기에는 너무 춥다. To go for a walk 하기에는
됐습니까? 정말 그래? 그러면 넌 뭘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넌 뭘 하고 싶은데?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n? 그때 나는 원한다. I want 집에 있는 것. Stay at home. To stay at home and read. And I want to stay at home and read. Aha. Yeah. 어우. 힘들 죽겠어. 아마 말이 이런 기분일 거야. 말이요? 말. 다 끝내겠나 8분 만에. 자, 계속해서 뭐 표현하고 뭐 묻고 아, 뭐 묻고 뭐 답하기 바람 묻고 답하기입니다. 예. Yeah. I'm not sure. 모르겠어요. 오케이, 장래 희망 묻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That's a difficult question. What about you? 받아치겠어. Okay. 너 뭐 되고 싶어? 나 잘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인데? 너는?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이 Sports reporter. I want to be a sport reporter. I'm interested in sports. 그랬더니 거래 대답이 Sounds good.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됐습니까? 아, 괜찮아. 난 네가 훌륭한 리포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예. 됐습니까? 요거 대신 뭐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됐습니까? 사실 요거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하나만 가르쳐 준 게 아니죠. 두 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죠? 예. 오케이, 그래서 불확신 표현이죠. I'm not sure. 그렇죠? 불확신 표현이라고 이걸 보고요. 됐습니까?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a difficult question.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What about you? 대신에 뭐가 올 수 있는지 How about you? 빼고 됐습니까? I want to be a sport reporter. 얘 대신 뭘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수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I'm interested in sports. 대신 여기 뭐 하나 넣을 수 있겠죠? 접속사. 됐습니까? Sounds good.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그래서 여기에 얘가 왜 붙어 있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에는 두 군데겠죠? 그래서 이거랑 됐습니까?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래 희망 묻기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해도 되고?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한 번이라도 똑띠 한번 해봐라 끝까지 똑똑똑 부러지게 좀 해봐 그래야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야 뭐라고? Future. 해도 되고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해도 된다 그랬죠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Okay, I'm not sure 해도 되고 I'm not certain I'm not sure, I'm not certain 난 확실히는 모르겠어 오케이, okay. That's a difficult question을 영어로 대답하기는 여러분은 힘들 거고요 우리말로 해보겠습니다 That's a difficult question의 that은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셀프로 딱 밤 때리시고요
그렇죠. 내가 미래 무엇이 될지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장래 희망으로서 무엇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easy question이야? difficult question이야? difficult. 반대말? easy. 같은 말? hard. That's a hard question. 됐습니까? That's not an easy question. 쉬운 질문이 아니다. Okay.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How about you? 그렇죠. 요거 그대로 걷어내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죠. I'm not sure. 난 잘 모르겠어. That's a difficult question. 내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건 어려운 질문인데 넌 뭐 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를 줄여서 How about you?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질문 반사하는 거 쓸모가 많다 그랬죠. Okay, I hope to be a sports reporter. I'd like to be. 이거 뭐 써도 된다고요? 줄였으면 I'd like. I'd like to be a sports reporter.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을 만한 접속사는?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포츠 리포터 되기를 원한다.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because I'm interested in sports. 뭐뭐에 관심 가지다가 뭐라고요?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가 뭐라고요? Be sorry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부터 하면 여기 대시나 이시 생략됐죠? 그러면 여기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즈인 이유는 복수형인 거죠? 그렇죠? 이거 뭐야? 더즈 숨어 있는 거죠. 사운드가 명사로서는 소리란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뭐하다? 그 That sounds good. 사운드 동사로서의 뜻은 뭐? 들리다죠. 그것은 괜찮게 들린다. That sounds good. 그래서 이게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동사로서 온 사운드에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대신 왔어 우리말로? 되는 것. 됐습니까? 네가 스포츠 리포트 되는 것.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영어로 할 수 있는데 네가란 말 빼도 되겠죠. 스포츠 리포터 되는 것은 괜찮게 들린다. 그렇죠? 응. 스포츠 리포트가 된다. To be a sports reporter. Be a sports reporter니까 To be a sports reporter sounds good. 또는 Being a sports reporter sounds good 대신 왔죠. 뭐 대신 왔다? 스포츠 기자 되는 것. 됐습니까? To be a sports reporter sounds good. Being a sports reporter sounds good. I think that 겉 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신에 목적어라 생략됐고요. 그래서 make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뭔데?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뭔데? 만들다. 만들다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하다란 뜻으로 쓰였다? 되다란 뜻으로 쓰였고 그러니까 make 자리에 올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는 make가 되다란 뜻일 때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는 I think you will become a good reporter. I think you will be a good reporter. 그래서 make가 되다란 뜻도 있고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잉? 네. 됐습니까? 네가 이게 왜 만들다란 뜻이 못 되느냐 이게 훌륭한 기자란 뜻인데 훌륭한 기자를 공장에서 뚝딱뚝딱 제작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네가 뭐 뚝딱뚝딱 이걸 제조할 거다, 제작할 거란 뜻이 아니고요. 될 거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쓸 수 있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장래 희망은 뭐야? 나와 안 나와?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 스포츠 리포터가 되고 싶어요. 왜 그래요? Why does he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 Because he is interested in sports.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자애는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긍정적 반응이죠. 그렇죠. 뭘 보고, 어느 문장을 보고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또.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라고 반응하고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훌륭한 기자가 될 거야. 네.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의견 말하는 거죠. I think that. 됐습니까?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으로 뭐 표현할 수 있다? 의견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쭉 얘기했고요. 여자아이 장래 희망은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어디 보고 와 모른다는 사실 알고 수 있어요? I'm not sure.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이라고 반응하고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는 지가 물어봤는데 답은 못 들었고요. 여자애가 그 질문을 반사했죠. 그랬더니 답은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아이는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죠? 아니요. 안 속네? 진짜.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야, 걸이야? 걸. 보이가 먼저 말하죠. 뭐 물어봐요? 장래 희망 묻기 준비됐죠? 네.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얘 반응은 난 뭐가 되고 싶어 봐 그럽니까? 난 잘 모르겠다 하고 나서 잘 모르는 이유가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리고 네 질문 반사 됐습니까?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That's a difficult question. 반사. How about you? What about you?는 뭐 대신 왔다고요? 어. 오케이, 뭐 대신 왔다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이 시험 문제 여기 밑줄 꺼놓고 얘는 뭐 대신 온 겁니까?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고르세요. 준비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원한다 그러죠? 뭐래요? 스포츠 기자 된 거. 그리고 그 이유도 얘기하죠. 왜요?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want to be a sports reporter because I am interested in sport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를 읽고 답할 수 있는 건 What is the girl interested in이야? What is the boy interested in이야? Interested in. He is interested in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괜찮게 들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네가 훌륭한 기자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언제 생각해? 언제 생각해? 오케이. 언제 될 거야? 그래서 괜찮게 들린다. Sounds good. I good reporter. 됐습니까? I think you will make a good reporter. 여기까지 뭐 묻고 답하기? 의견 묻고 답하기. 바람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장래 희망 묻기도 하나 끼어 있었고요. 그러면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뭐 하기? 의견, 충고, 묻고, 답하기. 다들 뭐 하지 이제 진짜? 답하기. 충고 요청하고 충고 해주기. 요청이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뭐뭐 하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동사 뭐냐?
너는 뭐뭐 해야만 돼? You should 동사원형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된장 네? 네? 응? 된장 나는 생각한다 네가 뭐뭐 해야만 한다고? I think you should 생각해 놓고 오세요 다음 시간 그리고 네? 클래스 카드 대아파트 그리고 본문 공부하고 오세요 시험들 왜들 안 칩니까? 칠 시간이 없나요? 하.